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게임 오버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게임 오버,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레이디버그의 상태를 인어벌드 된 상태를 펄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디버그 인어벌드를 to pulse 로직에서 펄스를 가져와서 넣어주면 되죠. 그럼 레이디버그가 더 이상 활성되지 않는 상태, 즉 우리가 스마트폰을 기울이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 이 게임 오버를 불러들이는 것은 언제냐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됐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개구리한테 잡아먹혔을 때도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레이디버그 여기다가 이제 그걸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업데이트 레이디버그가 이게 지금 현재 불러들여지는 게 클락 타이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클락 타이머를 몇 시간을 어떻게 설정했나요? 그러면은 클락에서 타이머가 인터벌이 10ms 그죠? 그러니까 1000분의 10초죠. 1000분의 10초마다 이게 이제 업데이트 레이디버그가 호출됩니다. 업데이트 레이디버그가 호출될 때 그때마다 그 1000분의 10초, 100분의 1초죠. 100분의 1초마다 그 에너지를 요 에너지를 1씩 다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셋해서 글로벌 에너지를 지금 글로벌 에너지보다 1씩 줄이는 거죠. 현재 200인데 200 상태에서 1씩 줄인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에서 마이너스를 가져와야겠죠. 가져와서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1씩 빼는 거죠. 그러면은 1초 동안에 에너지가 200에서 100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왜냐니까 계산해보면 그렇잖아요. 100분의 1초마다 이게 이렇게 호출되는 거니까. 봐가지고 여러분이 봤어. 이게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0.5나 0.1로 줄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실감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상태를 불러드려야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상태. 이것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를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만들었던 이겁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에너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냥 프로시저로 남겨뒀었는데 이름을 디스플레이 에너지로 넣었습니다. 요게 이제 100분의 1초마다 호출되었어. 호출되고 호출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제로가 되었다. 글로벌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컨트롤에서 if 된 문장을 가져오면 되겠죠. 만약에 글로벌 에너지 equal 제로, 그러니까 mass에서 equal 가져오고, 그죠?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가 제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get 글로벌 에너지, 그래서 이것이 제로 같아지는 거. 이걸 가져오면 되겠네요. 가져왔어. 제로. 그럴 때 뭘 부르느냐니까 게임 오버.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게임 오버를 불러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헐. 이거보다는 이걸 가져오면 되겠죠. 이걸 가져와서 게임 오버. 제로가 되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게 속도가 좀 너무 느려요. 스피드가 이게 레이디버그가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요것을 속도를 조금 빨리 해주겠습니다. 매그니튜드보다도 그냥 매그니튜드보다는 매그니튜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낫죠. 그래서 매스에서 물론 이제 100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곱하기 그래서 100. 그러면은 레이디버그가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이전보다는 훨씬 빨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레이디버그가 움직이는 것이라든가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까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빌드해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